여성분들이 이렇게 따내놔요. 아! 여성들만 5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병수 오늘 내가 데리고 잡아도 되냐고. 오. 맨 놀러 오라는데. 어디 놀러 가자는데. 오빠, 제가 오빠랑 잘한다고 그랬는데요. 같은 집에 있었어요. 그럼 둘 다 나쁜 사람이야? 나쁜 년놈이야? 네. 센 언니들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아요. 와, 이 괜히 면허가 있으신 게 아니구나, 우리 언니들이. 그래서 저도 그 존나 세다는 아주 소문난 영업 한번 느껴보고 싶거든요. 언니들이 한번 조져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은 매니저 어딨니? 계좌번호 보내라. 여름이니까 이제 또 하반기 운세가 좀 어떨지, 제가 어떻게 뭐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쭉쭉 올라가는지. 나 있잖아, 풍언니야. 풍언니한테 왜 이런 유튜브 방송 이런 프로그램 말고 우리 뭐 1분 안에 모든 걸 보여준다는 그 CF 있잖아. 왜 CF 이런 콜 들어오는 것들이 막 보이지? CF가? 아이고. CF가 막 들어올 정도로 핫한 기운 이거 뭘지? 네, 있어요. 그거 좀 잘해봐. 그러면은 판도가 달라질 거니까. 근데 이건 진짜 저희 매니저도 모르는 거야.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광고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있는데 매니저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나 어저께부터 여기 온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스크린처럼 막 지나가는 거야. 그거하고 하나 더 팩트. 문서를 바뀔 일이 있어. 문서? 문서. 뭐 그게 뭐 땅 문서, 집 문서. 요즘은 차도 워낙 비싼 거니까 그것도 문서거든. 혹시 이렇게 문서가 들어온다. 문서를 바뀔 일이 있다 이래.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 이게 아니라 기가 차요. 지금 얘기를 듣는데 어떤 게 무슨 문서를 바꾸려고 해요? 차를 제가 지금 대기 중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해놨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무한 대기를 받고 있거든요. 올해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돈, 쓰지도 못하는 돈이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차는 재산이잖아. 이럴 때는 큰 돈을 내 재산을 위해서 써버리는 게 그걸로 때우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사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오케이. 얘 빨리 저기 계좌번호 입금시켜. 이 정도 왔으면. 나는 우리 풍언니 이거 보면서 나는 어떤 뭐 저 생각을 했냐면은 한 7, 8월 달 음력으로 이때부터는 제왕의 사주가 들어. 그게 무슨? 제왕. 제왕. 반지의 제왕 하면 임금이고 최고고 이러는 것처럼 이 제왕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고 만인이 나를 갖다가 떠받들어 준다는 거거든. 내가 그냥 휩쓸고 다닌다는 얘기지. 한 4, 5년간에 그때 물 놓져야 돼 그냥. 4, 5년 정도? 우리 못 보는 거 아니니 너무 봐. 아까 그래서 미리 사인 받아놨잖아. 그러니? 제가 항상 이거는 가끔씩 얘기하는 게 한 5년 정도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 그때서부터 좀 심적인 여유 있이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가서든 4, 5년은 그냥 무사하게 번다. 6년부터는 무사하진 않나요? 제가? 아유, 갖고 이제 즐겨야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재앙의 사주가 들면서 애국물을 한번 좀 먹으러 잠시 잠깐이라도 갔다 올 거야. 우와, 잠깐만. 맞아요. 나 진짜 레아 소름 돋았어 지금. 그래서 왜냐면 바깥으로 돌아야지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탈곡사리에 있는 물을 먹고 와야지만 그 재앙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어. 저희가 이게 진짜로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저 오기 전까지 해외 스케줄 보고 있었거든요. 저를 스토킹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럼, 우리 드럼. 나 진짜 닭살도다. 이거 클로즈업 되나? 진짜 닭살도다, 나 지금. 도둑긴 도닿네. 오! 이거 봐봐, 다. 동원이 우리 이런 사람이야. 알겠지? 좀 무서워서 언니들이랑 얘기도 못 나눌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거 방울부채 들면은 게임 끝나지. 근데 아직 이게 이제 없으니까. 아니, 나 이거 진짜 리얼이야. 전 지금도 지금 닭살이 돋아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또 영감이 존나 센 언니들 또 모시고 네. 오늘의 게스트분은
오라버니십니다. 아, 오. 오. 잘생긴 오라버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성대모사 달인이죠. 최병서 오라버니. 엄청난 레전드셨잖아요. 네. 요즘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매년 제가 그 콘서트라든가 디너쇼를 꼭 1년에 두 번씩 했어요. 오. 그거 해갖고 거의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없지, 행사도 없지, 하다못해 칠순 파순잔치까지 없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아 뭐라도 해서 벌어야 되겠다 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많이 까먹고 아이고 어쨌을까 병서야 바닥이다 빨리 사라 내가 봐도 그래프를 봐도 바닥이야 그래 여기서 몇 푼 먹자 쏴요 바닥 밑에 지하가 있던 거 바닥 밑에 지하가 있던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봐도 이제 지하야. 명언이다, 명언. 어느 정도 물 탔으니까 1,200원에 예를 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딱 보고 있으면 지하 밑에 뭐가 있는데? 지하 밑에 뭐가 있는데? 땅굴인. 땅굴인. 야, 참. 그래가지고 땅굴 밑에 상장 폐지가 또 있더만. 아, 그래서 어려운 생활을 한 2년 넘게 보냈어요. 근데 우리 병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귀신의 돈이라고 그래요. 그런 돈을 보이지 않는 거. 맞아요. 이렇게 주식, 펀드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거에다 돈을 넣으면 다 날아가는 돈이야,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게 있어. 본전 찾으려고. 이것만 있으면 이제 그거 찾겠지 하다가 그냥 패가망신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오라버니 동생 말 들어. 오늘부터는 주식 하지 말고 오라버니 재능을 갖고 명성을 나고 다시 시작해야지. 주식 돈은 귀신 돈이다. 귀신 돈을 내가 어떻게 찾아? 인간이 귀신 돈을 못 찾아.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집안에 험하게 가고 청춘해 가고 또 이렇게 객사를 가고 안 좋게 가신 청춘 영가들이 많아, 이 출신의 집안에. 그 귀신들이 눈을 떠가지고 나를 다 흔들어. 그래서 돈도 많이 두르지만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거에 대한 그대로 남는데 보이지 않는 투기 이렇게 했을 때는 귀신 돈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날라가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는 평생의 미련을 가지면 안 되실 것 같아, 제가 보는 입장에서. 아유, 지금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마시라고. 귀신 돈이기 때문에 다 날아간다고. 큰일 났네, 이것도. 큰일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하지 빼면 반토막인데. 어머, 어쩔까. 그래도 그 반토막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거지. 놓으면은 이게 내 운하고 상관없어. 내가 대운이 들어와서 그 주식이 오르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원래 스님 사주잖아. 스님에서 큰 스님이야. 스님이 돈 벌고 사나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스님이란 말이야. 무당이 됐으면 우리나라를 우리 이 자리에 못 나와. 오빠가 다 반쳐서. 오빠 무당 사주야, 오리지널. 그러다가 오라버니는 스님 사주야. 야, 잘 본다. 나 어릴 때 그 할머니가 큰 절이 있었는데 어깨너머로 내가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힐링 딱 꽂히잖아. 그분에 대해서 쭉 내가 봐줘요. 그러면 그분이 엉엉 울어. 아, 진짜. 너무 맞으니까. 맞아. 오빠, 제가 오빠랑 잘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어디서 봤지? 네? 왜? 어디서 봤어? 아, 군대는 군대 동기가 있잖아요. 응. 깜빵은 깜빵 동기가 있고. 그렇지. 왜 험하게 나온디? 깜빵 갔다 오셨어요? 근데? 아니. 글쎄, 어디서 보긴 봤어. 진짜. 진짜로 봤어요. 네. 지옥 동기예요. 지옥 동기예요. 뭐 지옥 동기가 있어? 지옥에. 그런 장면 하면 서로 곤란하지.
아, 죽어보지도 않는데 무슨 지옥을 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전생놈. 전생에 지옥에서 같은 집에 있었어요. 그럼 둘 다 나쁜 사람이야? 나쁜 년놈이야? 네. 그래서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옥에 있을 때 같은 지옥에서 같이 있었어요. 우리 오빠하고. 부부로? 아니, 부부는 아니야. 응? 근데 왜 하필이면 같이 있냐고. 부부도 동기, 동기. 동기, 동기. 동기, 동기. 전생에도 말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거기서도 성대를, 묘사를 엄청 잘해서 사람들을 많이 울리고 웃기고, 그다음에 벌지에 말아야 되는 돈까지 뒤로 다 후리쳐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전생에 고 죄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한 말빨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로 인해서 죄를 많이 져서 저희가 저기 지옥 동기예요. 네. 그래서 귀하도 말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갔고. 네네네. 나도 말을 많이 네네네. 해서 지옥. 네네. 지옥행에서 벌을 받았죠, 둘이. 근데 거기서 오라버이가 조금 형량이 좀 많고 제가 형량이 조금 작았어요. 가명으로 나가고 나는 네. 좀 오래 살고. 네, 조금 계셨어요. 괜찮아, 뭐 어때? 아니, 저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네. 전생에서도 성대모사 때문에 지옥에 가시고 지금 현생에서도 성대모사 하면은 이제 달인, 네, 왜 레전드라고 그러냐면, 하잖아요. 그때는 레전드가 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도 굉장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상제를 가지고 노셨어요. 아, 높은 사람들? 네네. 나는 하기야 뭐 청와대에 가서도 많이 했으니까. 네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과도 식사도 하시고 또 대기업 또 회장님들한테 용돈도 좀 받으시고 하셨다고 해요. 진짜 대한민국 내노라는 분들만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꼭 만나게 됐어요. 그때 뭘 내가 만들어서 했냐면 내 사람이 고스톱 치는 걸 했어. 나의 사람은 보통 배를 좋아합니다. 믿어주세요. 위대한 똥키 피피야.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나도 고. 고소배 돼서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배 좀 볼까나? 오공피. 어떻게 배도 안 좋으면서 이렇게 고들을 심어게요. 어이구 참 안타깝네요. 어우 형수 오랜만이야. 어우 새해 건강하시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유 너 옷 바꿔드릴게요. 그 돈도 많이 이제 없애고 근데 앞으로 돈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동기님? 올해에 돈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올부터 시작. 올해부터 들어와요? 네네. 시작부터 다시 돈이 들어오는 해운년인데 특히 이제 가을역서부터, 늦가을서부터, 초겨울서부터는 돈이 조금씩 생기는 일이 생겨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뭐 행사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네, 주식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법으로 돈을 벌으셔야지 되는데 정법이 아니고 편법으로 가면은 다 없애는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돈으로 인해서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야, 근데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꼬시네. 형님, 이거 따블 가니까 빨리 사시라. 장이 안 좋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넣었거든요. 빌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80%만 올라가면 그냥 빼세요.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우리 성대모사 때문에 지옥에 이제 또 다녀오셨다고 해요, 전생에. 또 그럼 우리 병소 오라버니 두 번째 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소 나가면 또 와이프한테 혼났지 모르겠는데 뭐지? 여성분들이 이렇게 따느냐. 아, 진짜. 그거 고민이 아니라 보험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 제가 굉장히 귀에 끊으랐대요. 지금 생각해도 난리 났을 텐데.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정을 해, 동네 처녀가.
병서 오늘 내가 데리고 자도 되냐고. 오. 아니 쪼만하니까 귀엽고 막 옛날 얘기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용숙이라는 언니가 또 병서 내가 데리고 자겠다고. 한 번은 뭐 탤런트 선배 누님이 매달 며칠 한 달 전에 스케줄을 뽑더라고요. 꼭 이 시간 변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을 변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뭐 저녁에 무슨 만찬인가 뭐 그 여성들만 5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휴. 그래갖고 야 못 넘은 팔자가 맨 놀러 오라는데 어디 놀러 가자는데 어. 지금도 저녁에 회식이에요. 그게 이제 들어있죠. 사주에. 상부의 기질이 강해서 강대라든가 노래라든가 창의라든가 개그라든가 문학 창작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 우리가 창남이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뜻이에요. 아, 좋은 뜻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창부가 있는 사람은 재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꾼 하는 사람들도 창부 강대 씨가 있어야지만 노래를 잘하고 이러듯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때워야지만 내 사주를 때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 명땜도 해주고 나의 어떤 그런 거를 살려주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오라버니가 도화라고 있어요. 도화. 도화라는 게 있으면은 나 하나를 두고 많이 내 꽃이 돼야 되는 거야. 그 꽃이 될 때 내 명을 때우는 거거든. 근데 인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불러주는 건 좋은 건데 이 사주가 도화의 사주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스님의 그런 기운도 있지만 저희들처럼 이렇게 큰 무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무당에서 팔선녀라고 있어. 팔선녀가 싹 쓰이면은 내가 얼굴이 이주일 선생님처럼 생겼어도 이쁘게 보이는 거야. 어. 응. 뭐 미남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신줄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소하게 말한 것도 흡수력이 있고 말을 하실 때 흡수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그런 기운이 도화와 이제 가물이 같이 겹쳐진 거고요. 그렇게 무대 위에 쓰고 많은 사람한테 사서 꽃으로 사는 게 내 팔자 때문에 하면서 명도 길어지고 이렇게 물론 좋은데요. 지금 작년수 재작년수를 보시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몸수에 폭탄이거든. 폭탄이거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돼. 작년 올해가 몸으로 쳐야 되는 병에게 두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적으로 꼭 돌봐야 되고 체크. 내가 내 몸은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이거든.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기관에 가서 뭐 이렇게 검사를 받는 등 내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 얼굴이나 아니면 몸에 흉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요. 예, 흉터가 여기도 있고. 네네. 얼굴이 됐던 몸이 됐던 두 변의 흉터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남이 보는 얼굴에 점이 있었든지 흉이 있다든지 이래야지만 명땜을 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런 사주는 돈으로 갖다가 다 내다바이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내가 큰 흉을 하나 가지든지 이러면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지 명땜이 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동기만 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군기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의 후반전에부터는 몸에다가 내가 작은 시술이 됐던 수술이 됐던 또 한 번에 이런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체크를 올해 꼭 하셔야 되는 게 다른 데보다도 어디에 맞냐면은 혈에 많아요. 혈. 혈에. 예, 그래서 혈관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심혈관제로. 심혈관. 네, 네, 네. 오늘의 결론은 술 금지, 여자 금지, 주식 금지 맞나요? 아 금지할 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금지하라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에요.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알아. 당해봐야 알지. 절대 안 해. 좀 줄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사람을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몸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지. 누구 말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네. 올해가 그래요. 올해만 조금 자중하시면 될 것 같아. 올해. 그래서 저희 기세인 언니들이 또 우리 특히 우리 순언니께서 우리 병소 오라버니의 소원을 조금 들어드리기 위해서 직접 기도를 이제 앞으로 해주실 거예요. 지금요? 신당이 가져가죠. 법당이 가져가셔가지고. 네. 지금? 법당이 가져가셔가지고. 아, 네네네. 오라버니 위해서 기도를 드릴 거예요. 고마워. 그래서 앞에 또 그 생년월일과 성함을 적어주시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있으시다면 어떤 소원이신지. 아이, 방송에서 참 축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동그란 거 그냥 적었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게 노적이지. 돈. 돈. 그러니까 노적. 아, 건강기원 또 금전운. 왜냐면 나이 먹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제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요 아직. 오. 37살에 해갖고 제 친구들은 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놀러 다니는데 아직도 뭐 아빠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순언니가 직접 기도를 해주시면서 좀 이렇게 금전은 좀 확 가져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앞에 또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네, 순언니의 기도를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소원 성취되시기를 바랄게요.